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4회 자, 두 번째 과목 열역화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21번 온도가 T1인 이상기체를 가역 단열 과정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했다고 이제 했는데요. 아, 이렇게 되었을 때 압축의 온도 T2를 구해봐라. 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열 과정에서는요, T1분의 T2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관되는 공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최적으로 보면요, V2분의 V1. 네. 여기에 어떻게 되냐, K-1승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압력으로 보면요, 압력 P1분의 P2. 그래서 K분의 K-1승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T2를 묶고 있으니까는 요거 얘하고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식이잖아. 얘하고 이걸 이제 보면서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양쪽에 T1을 곱해줘요. 아, 그러면은 T2는 여기 T1 곱하기를 P1분의 P2, 여기에 K분의 K-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쉽죠. 공식을 묶고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 T2는 예, T1의 곱하기를 P1분의 P2의 K분의 K-1승을 한 것. 이걸 찾으시면 되죠. 세 번째 것. 정답이다. 자, 다음엔 22번을 보시겠습니다. 공기가 압력 1메가파스칼, 최적 0.4 세제곱미터인 그런 상태에서 50도씨의 등온과정으로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최적이 4배가 됐어, 4배. 최적이 V1에서 V2로 간 것이 4배의 V1이 됐다. 이것이 이제 V2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를 묻고 있어요. 자, 이게 쭉 보면은 이 식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죠.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S. 델타 S는 MR ln V1분의 V2죠. MR. 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PV는 MRT 있죠. 그래서 V1으로 이제 최초에. 그래서 여기서 MR을 구해냅니다. 구해내면은 MR은 어떻게 되냐? T분의 PV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야? P, 1000. 1메가파스칼은 1000킬로파스칼이니까 1000 곱하기 V1, 요거 0.4. T는 얼마야? 몇 도였죠? 50도씨. 50 더하기 273.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얼마냐? 1.238에다가 킬로 파스칼 세제곱미터 퍼 K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무한 같아요. 킬로 줄퍼 K와 같죠. 이거 좀 파스칼 풀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238 킬로 줄퍼 K다. MR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단 말이에요. 자, MR 얼마예요? 예, 바로 1.238 곱하기를 ln V1분의 V2. 4배가 늘었죠. ln 4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얼마가 됩니까? 약 1.72 킬로줄 퍼 K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